네, 짝퉁 패션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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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2부는요. 짝퉁 인터뷰 시간인데요. 아, 저 오늘 개인적으로 좀 속상하네요. 왜요? 우리 멤버들이 네네. 굉장히 방송 잘하잖아요. 아, 엄청나죠. 엄청난데 거의 뭐 네. 누구 말 맞다나 저 방송 천재라고 지금 불릴 정도로 탁희 형은 지금 네. 직업을 바꿀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대표님 아닙니다 오늘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세 분이 네.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붕 떠 있는 기분으로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짝퉁 인터뷰 우리 지금 패널 모셔놓고 네네.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유. 이제 하면 되죠 뭐. 좀 속상하네요. 방송반 출신인 또 분이 오셔가지고 네네네. 오늘 잘 될 겁니다. 학창 시절에 방송반 출신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네 중고등학교 때 방송반 출신한테 기가 눌리신 네 분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 조용해 주시고요. 벌써 나오시네요. 소개하면 들어오는 거 좋아해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네. 아 이번 주 짝퉁 인터뷰는요. 아웃도어 앱 트랭글 아시죠? 우리의 또 광고가 맨날 트랭글 그러고 나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저희가 당연히 잘 알죠. 아 저희 방송에 광고가 나가고 있나요? 네, 너만 몰라요. 제가 리뷰를 좀 안 하다 보니까 네. 트랭글 이 앱 개발하고 있는 비글의 장치국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훈남이세요. 네. 안 보이니까요. 네. 아니 저희 시작을 이렇게 해요. 네. 칭찬하고 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뺨 때리시는군요. 네. 저희 짝퉁 인터뷰 오셨는데요. 네. 짝퉁 패션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트랭글 GPS라고 불리우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인증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장치국입니다. 네. 아웃도어 액티비티 인증에 네. 뭔가 좀 어려운데 생소하죠.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좋은 단어 다 붙여놓은 느낌 맞고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야외에서 나의 활동을 인증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외에서 나의 활동을 인증해준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운동량, 뭐 그렇죠. 만보기 같은 건가요? 만보기는 밖에 나가지 않아도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웃도어 그렇죠.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제 GPS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발자취를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뭐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대표님은 네. 개발자신가요? 아, 저는 개발자는 아니고요. 네. 기획하고 마케팅 영업을 하고 있는 일명 잡부역을 막. 그럼 원래 시작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신 거예요? 아, 사회생활이요? 네네. 학교 졸업하고 했고요. 아, 졸업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트랭글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지를.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해 그런가요? 주시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냐니까 네네네.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사회에 와서 시작하는 아니 시작한 뭐 회사라든지 네. 아니면 뭐 업종이라든지 아 업종이요? 네. 아 이게 저는 원래 이제 그 자동차 회사에서 첫 사회 경험을 쌓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그때 굉장히 생소했던 시기였어요. 몇 년도요? 99년도. 네, 99년도 IMF 때 내동댕이 쳐졌죠, 사회로. 아, 그러시네요. 네. 그러니까 98년도, 99년도가 IMF 때였는데 네네. 졸업하기 전에 뭐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광박관념 때문에 서둘러서 취업을 좀 알아본 편이었고요. 제가 98년도에 H자동차의 인턴으로 입사를 하면서 사회생활 시작했습니다. 50만 원 받고 6개월 과정이 있었고요. 내비게이션에 눈을 떠서 내비게이션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뭐 개발자는 아니고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파고들다가 내비게이션 기획을 나 홀로 하게 됐고요. 인턴 기간 동안이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인턴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한 건 아니었고요. 네.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회사에 아시는 분의 소개를 받고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네. 직장을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 옮기게 됐고 거기에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기획하는 데 동참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네. 그럼 그 내비게이션 회사에서는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아, 한 2년 3개월 근무한 것 같은데요. 2년 3개월 근무하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 지금 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당시만 해도 그 PDA라고 하는 지금 스마트폰보다 큰 맞습니다. 그렇죠. 액정은 작은데 형태는 큰, 쉐입은 큰 그런 단말기가 120만 원 정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광고의 핵심은 무료 업그레이드, 평생 무료 업그레이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도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준다는 게 컨셉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지도 하나 사서 평생 업그레이드 해주면 이 지도 회사는 뭐 먹고 살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해외에서는 이미 그 지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유료로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향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가깝게 지내던 개발자와 또 마케터 뭐 등등 몇 명이 모여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야, 지난주에 그 알시카 엄세용 대표님은 자동차 회사를 경력으로 삼아서 자기 개인적인 취미로 알시카의 비주얼을 담아서 실제 운전하는 방향으로 네. 나왔는데 선구자시네요. 자동차 회사 인재가 맞나 봐요. 인재가 나가는 인재가 많이 뽑나 보네. 배신의 아이콘? 직장 들어치고 사업하는? 네. 아니 근데 창업을 뭐 최근에는 많이 하지만 네. 사실 뭐 당시에만 해도 네. 그 회사 다니면서 갑자기 그만두고 창업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어디에 뭐 GPS에 확 꽂히셔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창업하기 직전에는 어차피 이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네. 내비게이션에 대한 시장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은 다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돈도 없는데 나와서 창업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특히 국내향 내비게이션을 했던 게 아니라 그 해외향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는 곳이 국내가 아니라 온리 해외입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뭐 남미 이런 쪽으로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도 유럽으로 가서 하고 미국으로 가서 하고 네, 아까 우리 미오미오님 미국 간다 어떻게 부러워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유럽을 10번, 미국을 6번, 뭐 이렇게 다녀오고 한 번 갈 때마다 거의 한두 달 체류하면서 구석구석 안 다니는 본 곳이 없어요. 여행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허접할수록 남들이 안 가는 곳을 가게 돼요. 아주 이상한 곳으로 안 가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유명한, 그러니까 아주 그 경험,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했었던 게 뭐였냐면 그 프랑스, 저희는 이제 유럽을 거의 이제 바닥 훑듯이 골목골목 다녔는데 프랑스 지역에서 저희가 다음 장소로 목표로 하는 지점을 검색을 하고 자동차, 우리가 만든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거길 가보는 거예요. 근데 경쟁사 내비게이션을 차에다가 다 달고 비교를 하면서 가요. 안내는 정확한지, 시간 예측은 바른지, 길은 편리한 대로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크를 하면서 가는데 어느 날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마치 그 만년설 알죠? 산꼭대기에 허연 눈이 있는. 프랑스 지역을 갔는데 어느 산에 그런 모습이 펼쳐진 거예요. 봄이었는데. 그래서 야, 외국이 오니까 저런 모습도 본다. 야, 여기는 밑에는 다 푸릇푸릇한데 어떻게 저 산 위에 눈이 있지? 이러면서 운전을 하는데 우리가 어느덧 눈밭을 자동차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차로? 네, 차로. 산 위를? 산 위를. 거기 도로가 있더라고요. 만년설을? 네. 그래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눈이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해서 고민했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남은 거리가 8점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고 얘가 좀 뭔가 우리가 뭘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서 어떻게 좀 숙소를 찾아가야겠다 해서 내려갔는데 정말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저희가 예약한 호텔이 노인, 그러니까 가구 수로는 한 20가구? 네. 그리고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일곱 난장이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숙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호텔이라고 써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이제 벨을 눌러서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거기가 호텔인데 약간 성처럼 생긴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마을에 유지가 살았던 성을 개조해서 호텔로 만들었고 거기 성이 200년 됐대요.
거기 안에는 안 실내는 완전히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현대식으로 이제 개조가 돼 있었는데 마을은 정말 동화 속 마을이었고 마침 저희가 이제 숙소에 불을 그러니까 짐을 풀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모여서 약간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반상회 비슷한 거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프랑스 말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 일행을 쳐다보면서 막 되게 신기한 듯 그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 우리 이제 셰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분들 왜 자꾸 우리를 쳐다보냐? 그랬더니 동양인이 이 마을에 온 건 당신들이 처음이요. 최근에. 그래서 너무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신기해하면서 저희를 봤던.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좀 다시 한번 가고 싶긴 한데 거기가 어딘지 이제 못 찾겠어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내비게이션의 실수로 저희가 정말 좋은 경험을 했던. 거의 외국인이 양촌이었던 느낌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너무 멋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국내 기업이 네. 해외 GPS 이런 사업을 내비게이션 사업을 한다 그러면 네. 그 로컬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 회사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기술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핵심은 지도예요. 근데 지도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월드와이드하게 지도 데이터를 구축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나부텍, 텔레아틀라스 이렇게 두 양대 회사가 네. 지배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지도 데이터를 가져다가 껍데기를 입히고 검색할 수 있는 엔진을 싣고 그리고 경로 탐색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고 그리고 음성 안내하는 엔진을 탑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동차 프레임을 누군가가 만들어주고요. 저희는 이제 가지고 있는 엔진 싣고 바퀴 붙이고 뭐 이런 형태에서 외형을 디자인하고 네, 만드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진 않고 네. 내비게이션을 국내에서 한번 만들어본 엔지니어들이라면 네. 해외에 나가는 것도 이렇게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몇 년 되셨죠? 창업한 지가? 13년 됐습니다. 13년이면 2000년대 2005년도에 설립했습니다. 13년이면 네. 대한민국 1%예요. 사업자를 내고 10년 이상 버티는 회사가 1%랍니다. 이게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그 사실은 이제 벤처 기업은 3년 안에 성공을 거둬서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13년 된 벤처 기업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장기 근속자예요. 네, 엑시트를 아직 못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기간 동안 모여진 회원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아웃도어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아웃도어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내 기록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움직였었던 기록을 쌓고 있다는 게 내 인생을 저축하듯이 모으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 분이 지금 100만 명 가까이 100만 명. 네. 그럼 좀 궁금한 게 네. 그 수익은 어떻게 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동안 한 천여 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999분께서 그런 물음을 항상 저한테 주세요. 뭐 먹고 사냐? 궁금해요. 네. 아, 못 먹고 살고 있고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좀 애매해요. 저희가, 이제 무료 서비스거든요. 네. 무료 서비스고, 이 서비스 안에서 몇 가지 아이템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 활동 기록을 저장하는데 어떤 형태로 저장할 거냐예요. 수첩 형태로 저장할 거냐, 아니면 무슨 뭐 배지 형태로 저장할 거냐, 아니면은 뭐 뭘까요? 뭐 상장 형태로 저장할 거냐 이런 형태의 종류가 있고 그런 종류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고, 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광고 수익 모델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웃도어 활동하시는 분들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 네. 쇼핑몰을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그 사업 아이템을 정하시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왜 아웃도어 이 내비게이션 앱을 개발하신 거죠? 아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그 저희가 이제 자동차 내비게이션 했던 회사가 갑자기 아웃도어 쪽으로 나온 이유가 구글 때문이었어요. 구글이요? 네, 구글. 구글이 2009년도에 내비게이션 사업을 무료로 전개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탐탐, 미국에서는 가민이라는 회사가 거의 시장을 다 석권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들의 주식이 거의 다 반토막이 났어요. 무료로 네, 오픈된다? 무료로 오픈된다라고 하는 발표 하나로. 뭐 구글은 워낙 쟁쟁하게 상승하고 있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200불, 300불 팔았던 내비게이션 자체가 이제 안 팔릴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다 하고 있었고 아침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던 파트너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저희는 2000
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삼성전자하고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네. 삼성전자하고 같이 내비게이션 개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삼성전자 단말 안에 탑재를 해서 유럽과 미국에 판매한다는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2년 동안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던 삼성전자에서 건데 삼성전자에서 먼저 제안이 왔던 그렇습니다. 거. 삼성전자가 두 개 회사를 먼저 컨택을 해서 내비게이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 개 회사가 노키아에 팔렸어요.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경쟁사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회사죠. 자회사에게 그들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네. 거기를 쳐내고 한 업체를 더 소싱하던 중에 이제 저희를 컨택을 하게 됐고 아 그래 이제 외국 업체 둘을 하기에는 너무 미덥지 못하니 한국 업체 하나를 넣차해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2년간 개발을 하게 됐고 구글 때문에 삼성도 같이 사업을 그냥 접었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 규모의 상품을 그 제가 듣기로는 러시아의 뭐 창고에 판매하려고 재해놨다가 롤러로 다 밀었다는 네. 나가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 밀고 저희는 이제 내비게이션 사업 거의 이제 저희 리소스의 90%를 거의 다 투입하고 있었는데 사업 거의 뭐 엎어지고 직원들은 그 사실 모르고 야근하고 있고 그 시간에도 야 사장의 마음은 어떨까? 저는 야 끝났어 얘기하러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직원들한테 그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근을 시켰어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원들한테 해줘야 될 얘기를 생각하면서 한 며칠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이라고 해서 야, 미안한데 이제 끝났다, 내비게이션.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아, 직원도 굉장히 실망을 하더라고요. 왜냐 그게 그렇죠. 이제 우리 인생의 우리 직원들의 목표였고 희망이었는데 이제 그 사업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또 이제 저희가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보름 사이에 다시 이제 저희하고 같이 일을 했었던 그 S사의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이제 다시 콜을 했죠. 야, 우리가 만들었던 PND 타입의 내비게이션을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이런 제안을 좋은 기획이다. 네,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스마트폰 기반의 기술을 갖고 있던 회사가 아니었는데 네. 그때 스마트폰을 이제 스터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스마트폰 교육을 다 시키고 공부만 시켰어요. 6개월 동안. 월급 주고 공부를 시킨. 왜냐하면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샘플로 앱 하나를 만들었던 게 블랙박스 앱. 근데 블랙박스 앱도 나름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삼성 야 이제 너희 실력이 향상됐으니 내비게이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저희가 만들었던 걸 스마트폰 기반으로 막 바꿔보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고 결국 판매는 안 했지만 이제 거기에서 먹고 사는 자금들을 모아서 스마트폰 기반의 내비게이션 기술을 확보하게 됐고 나중에 삼성이 이제 저희한테 이런 제안을 하죠. 우리 이번 워크숍 갈 때는 뭐 입고 가지? 이번 체육대회 때는? 아, 아무거나 입고 갈 순 없고 그렇다고 너무 비싼 브랜드 사기도 좀 그런데 멋진 단체복이 필요하십니까? 길다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지 티셔츠 브랜드 길단 티셔츠로 소매 비즈니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등산 내비게이션에 보는 거 어때? 삼성이 기획력 하나는 정말 알아주긴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몇 년도인가요? 2010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0년도에. 네. 한참 아웃도어 포지션이 막 넓어지면서 매출이 네. 포텐 터질 때 시작점. 네, 우리 그 지금 뭐 지난 제품이니까 욕해도 될 것 같아요. 옴니아라고요. 네, 옴니아 있었죠. 네, 옴니아. 그 옴니아 기반으로 등산 내비게이션 제안을 하셨고 저희가 옴니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첫 출시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 네네. 이렇게 두 개 폰에 저희가 등산 내비게이션을 이제 납품을 하면서 아웃도어 쪽으로 방향을 이제 선회하게 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사업 모델이 바뀌신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등산 내비게이션 만들면 겁나 잘 팔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팔려요. 그러니까 지도 한 장 이거 몇천 원 주고 사는 건데 저희가 그걸 천 원에 팔아봤거든요. 안 사요. 그래서 뭐 당연히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안 사는 건 이해하는데 문제는 이 내비게이션 지도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주말에만 쓰는 거고 평일날에는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산행 패턴을 보면 앞 사람 따라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지도를 펴놓고 개차 가면서 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만 쓰지 말고 평일날에도 쓰는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든 게 아웃도어 커뮤니티와 내비게이션 그리고 나의 족적을 기록할 수 있는 플랫폼 트랭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웃도어 내비게이션의 페이스북이네요. 네트워킹하는 그 커머스 기능 뭐 다 합쳐져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페이스북 주크버그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쁠라나?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겸손하게 네.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네. 트랭글을 네. 저는 아직은 못 써봤는데 네. 저도 이제 뭐 산을 가거나 아니면 네. 뭐 그 주말에 외출할 때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좀 쓰셔야 될까요? 아, 우선 이제 저희 트랭글 쓰시는 연령층이 40대 연령층이 가장 많으세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젊은 층은 러닝 쪽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 바이크. 네. 근데 이제 연령대가 이제 40대 넘어가면 어느 순간 이제 등산을 좋아하게 됩니다. 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산에 가면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 도시락을 먹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산 정상에 가면 뭐부터 하세요? 뭐부터 할 것 같으세요? 뭐 인증샷. 네. 그렇지. 정상 그 돌 뭐죠? 정상석. 그, 네, 정상석에서 네, 거기 배경으로 네, 사진 찍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기록에 대한 욕구들이 다 있으세요. 내가 여기 왔다예요. 왔다. 심지어는 오버하는 사람들 막 낙서까지 하잖아요. 그거를 인증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앱으로 풀어주자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 그 국내에 있는 산 4,550개의 산 정상에 가상의 배지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GPS를 켜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 스마트폰으로 배지가 들어옵니다. 너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여기에 왔었어. 이거를 기록을 해줘요. 그런데 왔었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출발 지점부터 정상까지 올라간 시간, 속도, 거리, 휴식 시간, 평균 속도, 칼로리 소모량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산의 정의는 그 해수면 기준에서 200m 이상이 산으로 지금 기표되고 있잖아요. 네. 맞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까 그 4,550개인데 4,550개가 우리나라에 있는 산 수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렇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상석이 없는 봉우리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뭐 1256봉 이런 거 있어요. 863봉 군대에서 많이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그게 뭐냐면 봉우리인데 이름이 없는 봉우리를 해발고도로 표시를 하는 거야. 825봉이면 825m 해발고도. 그런 봉우리도 다 이름을 지으면 훨씬 많겠죠. 네. 아, 그렇다. 계급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눠지나요? 게임 방식인데요. 저희가 이 계급 처음에 보면 굉장히 생소해요. 근데 고려 시대의 무신 계급을 쓰고 있어요. 너무 멋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짐꾼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 회원 가입하면.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면 마일리지를 주는데 그 마일리지를 쌓으면 일종의 이제 경험치 같은 겁니다. 리니지로 치면 경험치가 올라가면 계급이 상승해요. 뭐 평민, 뭐 대정 이런 식으로 계급 상승해서 저희가 천황이라고 하는 계급. 천황이 아니고 천왕입니다. 천왕. 네, 천황은 그 일본에 계신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천왕은 그냥 천왕입니다. 예, 의미 없이. 근데 이 천왕 단계에 도달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10년 걸린다. 이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10년 해야 천왕에 당도할 수 있을 거야 하고서 기획을 했는데 1년 반? 여기 많으신데요. 1년 반에 올라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웃도어 업체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IT 기반의 시스템을 가진 회사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가입해서 회원으로 지금 강산들이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들이 정말 이 계급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기해. 이게 또 시스템 중에 경쟁 중에 뭐가 있냐면 산에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산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100번 간 사람과 101번 간 사람이 서로 야 내가 2등이 됐다 1등이 됐다 막 산 주인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나오니까 미친듯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해야 되는데 1년 반이면 지금 그게 경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 아까 배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배지를 딱 누르면 그 배지를 가장 많은 많이 받으신 분의 네. 그 닉네임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지 주인과 추격자 두 사람의 닉네임만 딱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설악산 대청봉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설악산에 뭐 눈이 많이 왔고 막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 산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쪽지를 보내요. 왜? 그 산을 제일 많이 간 사람이니까 많이 쪽지를 보내서 아, 제가 뭐 이번 주말에 설악산을 가려고 하는데요. 거기 등산로 상태는 어떤가요? 아니면은 뭐 거기 준비해야 될 건 뭔가요? 뭐 요즘 거기 뭐 대피소 뭐 예약하는데 힘들다는데 뭐가 어떤가요? 왜 정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정보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산의 주인처럼 행세를 여기 오지 마. 뭐 이런다거나 아 저기 뭐 오실 때는 이런 걸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걸 느끼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런 거를 해주다가 순위가 바뀌면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이 많이 오다가 어느 순간 순위가 바뀌니까 연락이 안 와. 아 그렇겠다.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섭섭한 그런 느낌 때문에 휴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다시 올라갑니다.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휴가 이런 형태의 경쟁을 계속하게. 혹시 그 천왕 계급으로 오르신 분들과 뭐 오프라인 모임도 하시나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 뭐 온라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굉장히 많이 갖는 서비스로 유명을 하고요. 저희 뭐 대회, 그러니까 걷기 대회나 트레일 러닝 대회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같이 산행을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네, 커뮤니티입니다. 그 네. 계급으로 올라가신 분들은 네. 뭐 어떤 분들이세요? 직장인이세요? 아니면 전문 산악인도 있으세요? 아, 저희 트랭글 안에서 1등 하신 분은 직장이 없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는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 다 직장이 계신 분들이고요. 평일 날에도 운동하시는 경우를 보면 보통 이제 아침 일찍 또는 심지어는 이제 순위 경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녁에도 산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산에 갈 수 없는 환경이면 걷기라도 하시고 걷기 하다가 무릎이 아프면 자전거라도 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랭글이 뭐 등산 자전거 걷기 뛰기 마라톤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의 회원들이 한 종목만 하지 않아요. 다양한 종목을 운동을 하시고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한 종목만 해서는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1등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계급을 올리고 랭킹을 올리려면 잠시도 쉬면 안 돼요. 저기 보면은 그 네이버나 다음에 그 카페들이 있잖아요. 네. 이 애플리케이션 회원들끼리 이제 카페를 슈토이 만들어서 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굉장히 그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프라인 모임에도 저도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뚱뚱한 사람이 없어. 다 깡말랐어. 마라톤 하시는 분 체격 알죠? 이런 네.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그 오프라인에서 제일 유명한 모임이 그 마운틴 패트롤인가요? 네. 지금. 네, 저희가 그 이렇게 게임처럼 운동하는 서비스를 쓰고 서로를 선의의 경쟁자로 생각해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네. 또 이런 분들이 또 봉사에 대한 그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산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좀 모아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두 조직이 있고요. 하나 조직은 산림보안관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산림청 산하의 산, 일반 산이죠. 그런 산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아니면 산에 달려있는 리본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뭐 음주라든가 뭐 취사 행위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도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마운틴 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은 산에 이제 오르신 분들의 안전 산행 그리고 응급 처치 그리고 구조 지원 이런 활동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트랭크 쓰시는 분들 중에 역량이 되고 실력이 되시고 봉사에 뜻 있는 분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선발을 해서 발대식도 하고 그런 행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발대식 하시는 그 회원들은 한 몇 분이나 되세요? 몇 년? 우리 산림보안관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교적 좀 기술이나 스킬이 필요하지 않는 봉사기 때문에 네. 한 3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마운틴 패트롤은 응급구조라든가 이런 약간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사명감 같은 것도 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좀
선발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테스트도 한 거의 2개월, 3개월 정도 테스트를 거쳐서 선발하기 때문에 공무원 뽑는 줄 알았어. 네, 한 70분 정도가 그걸 트랭글에서 다 테스트를 거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 선발된 이제 선배 기수가 후배 기수를 선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클럽 안으로 들어오면 또 3개월 동안 또 테스트 과정을 또 거쳐요. 그러니까 실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적극성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성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지금 이제 5년째 하고 있고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제 그 영원무역에서 이 아까 이제 트랭글 이제 마운틴 페트롤의 시작은 영원무역과 함께합니다. 너무 좋은 회사죠. 네. 몰랐죠. 영원무역의 전폭적인 지주로 첫 탄생을 했고요. 지금은 잠시 이제 멈췄지만 언젠가는 다시 지원해 주실 걸로 믿고. 아, 지금 잠시 멈췄군요. 네, 잠시 숨고르기. 숨고르기.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저희 네, 도와주실 걸로 믿고 대국민적인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조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네. 뭐 색깔에 상관없이 네,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색깔이라면 저희가 뭐 빨간색을 얘기해요. 아니, 트랭글색. 아, 네. 나 움찔했네. 네. 레드 중표. 움찔이자 한 번 계시거든요. 아, 마침 저희가 6월 10일 날 네. 이제 5기 발대식을 태백에서 할 예정입니다. 태백에서요? 네. 뭘 태백까지? 아, 저희가 태백에서 발대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태백산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태백이 낙동강과 한강의 이제 첫 물의 흐름의 첫 그 뭐라고 할까 시작점 발원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를 좀 받는다는 의미도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주의 기운을 받을 생각은 없고요. 그 다른 분이 받으시니까. 네,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이라고 하는 그 안전 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가셨었잖아요. 지난번에. 아 예, 제가 다녀왔죠. 네. 같이 가셨었나요? 거기가 그런가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거기가 그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안전 체험 시설이에요. 거기서 저희 페트롤 분들이 발대식을 하고 교육과 훈련을 1박 2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빡센 교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 교육할 때 우리 대표님께서 뭐 교육 지도를 같이 해주시나요? 아니요. 저는 뭐 라면 정도 끓입니다. 저희가 야영을 하거든요. 1박 2일 동안 네. 그 야영을 하고 훈련을 받고 뭐 이런 등등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능력은 안 되고요. 저는 거기서 뭐 물이나 나르고 예. 라면 좀 끓여주고 뭐 이런. 아, 제일 중요하죠. 그런 네. 전반적인 과정에 어떤 아웃도어 브랜드가 지금 후원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네. 아.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자비로. 아. 그러니까 유니폼 장비 예 네. 네. 진짜 놀랍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70명 안에 들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거기까지 네. 와가지고 자비를 들여서 유니폼을 사서 직접 활동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고 사실 그런데다가 그 돈을 그 어딘가에 후원받는 것 자체도 자존심이 상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네 그런 분들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후원해 주시면 좋아하실 거잖아요. 저만 좋죠. 아니 그러면 우리 장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네.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 우리 트랭글에 후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이 방송을 빌어서 영원무역이에요. 영원무역. 그러시구나. 괜히 네. 없는데 얘기해봐야 가까이 있는 쪽을 얘기해. 네. 네. 센스가. 네. 네. 화이팅. 그럼 뭐 두 분이서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영역을 영원무역에서 많이 듣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많이 듣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럼 우리 장 대표님도 네. 아웃도어 앱을 뭐 운영을 지금 하시잖아요. 네. 그럼 뭐 국내에 산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제로 끌려가죠. 가장 좋았던 산 하나만 꼽자면? 아 가장 좋았던 산이요? 네. 그걸 말할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4,650개의 봉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았. 그중에 되게 인상이 되게 남달았다던가 뭐 그런 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고는 없었나요? 사고? 아 사고요. 아 저 제가 있었을 땐 사고는 없었고요. 저희 이제 페트롤 분들이 그러니까 산에 많이 가시니까 사고를 당한 분들을 도와주는 걸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아쉬운 건 사고 그러니까 위험 상황에 있는 분을 도와주면 나중에 신문에는 소방대원 분들이 신문에 나더만요. 네. 그게 교묘하게 사진은 다 그쪽 분들만 찍히고 저희는 뒷전으로 다 물러나 있는 모습만 찍혀서 아직 그런 그 우리 봉사활동에 대한 그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기사는 아직 못 나왔지만 그런가요? 암암리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예, 활동들을 하고 있고
뭐 심지어 뭐 이게 그 심폐소생술까지 시도해서 살린 분은 아직 없어요. 저희가 목표가 한 명 살리는 게 목표인데 그렇지만 그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제세동기라는 네네. 알죠? 뭐 기계 네. 그런 것들 소지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 산악 구조조직이 없어요. 다 그냥 뭐 그냥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지. 저희는 아예 제세동기를 다 소지하고 개인이 네 대박 소지를 하기 때문에 인명구조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저희를 많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저희 페트롤 대원을 만나는 건 행운인 거죠. 그 이유가 제세동기 없이 심장마비 걸리신 분이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네. 그 구조할 수 있는 확률이 0.1%가 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심장이 막 떤 상태에선 제 아무리 이거 눌러봐야 그러니까 혈액을 보내서 뇌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심장이 재기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세동기를 통해서 심장의 세동을 없애줘야만 스스로 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구매 비용은 어떻게 해요? 아, 그 제세동 아웃도어 업체는 아니고 제세동기 제조하시는 국내 그 라디안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저희 쪽에 제세동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 다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훌륭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아니 훌륭한 기업인데 네. 그 라디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어떤 회사인가요? 라디안을 잘 몰라서 뭐 홍보 말씀까지는 아니고요. 국내에 몇 안 되는 그 자동 제세동기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고요. 김범기 대표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저희 대원이 좀 늘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네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아,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고 사랑을 많이 하셔서 금사빠신가요?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 뭐 어쨌든 금사빠는 금사빠인데 회사끼리 또 금사빠가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또 그 네. 소식을 들었어요. 네. 소식이요? 어마어마하다는 감추고 싶지 않은 소식인데 이게 네. 그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네.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4.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4. K4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4를 검색하세요. 운동을 하면 돈을 줘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 하는데 캐시워크? 아 그거요. 그거는 굉장히 적응 비용 1원 100m 걸으면 1원 줘요. 근데 여기는 1kg이면 400원 줍니다. 나 해야지. 40배인가요 그러면? 뭐예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나오나요? 곧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그 저는 그 아까 그 회사가 어떻게 수익 모델을 가져갔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월드와이드한 그 보험사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보험료가 적게 나간다. 이게 핵심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운동을 시켜보는 거야. 보상을 주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내 고객이 되면 건강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적답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그 이 프로그램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15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6개 국에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냐면 그 손해율이라고 하잖아요. 보험료를 지불해달라고 요청하는 금액. 네. 이 65% 정도밖에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거의 35%가 주는 거죠. 그리고 건수. 그러니까 요청하는 건수가 15%가 더 준답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다른 곳보다 좀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을 하고 그 사람이 고객이 됐을 때 손해가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또 건강한 사람들한테 다시 리워드를 제공해주는 방식이라 이게 이미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어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어떤 서비스가 이 프로그램하고 결합돼서 하고 있냐 하면 곧 미국 가실 분이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뭐 가민, 뭐 스트라바 뭐 등등의 그 웨어러블 장비하고 GPS 관련된 운동 기록을 하는 서비스들하고 제휴가 이미 되어서 해외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장비하고 또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운동 정보를 제공을 하면 그 제공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쨌든 예를 들면 아까 1원이라고 하셨는데 400원씩 그래서 일주일에 보상해주는 리워드가 약 4,000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그래서 보상해주는 게 커피, 빵, 파리에 있는 빵 그리고 파리 네, 저희 트렌글이 아까 쇼핑몰 했잖아요. 그 아웃도어 용품 그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뭔가 소비를 하고 싶으신 분은 그런 두 가지 아이템 쓰는 거고 제가 좀 이 포인트를 좀 모아서 뭐 티셔츠나 자켓을 좀 입고 싶다라고 하면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계속 달성하면 자켓이 나한테 배송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면 그 글로벌하다는 그 보험사가 책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마케팅 비용은 얼마인데요? 5년에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5년에 1,000억? 네. 연에 1년에 200억? 200억. 이걸 리워드. 마일리지 프로그램의 리워드로 쓴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야, 글로벌 맞네. 근데 그 200억이 결국에는 그 비용이 어디로 들어가냐? 아까 그 빵집과 커피 가게와 트랭글쇼 이 세 군데로 나눠져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소비할 데가 없어요. 국내에서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누가 잘하나에 따라서 그 200억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커피는 어떤 브랜드랑 일하게 됐나요? 별 브랜드. 별. 네. 빵은 파리에 있는 거고. 네. 아. 아웃도어는 아웃도어는 저희가 독점. 아니 그러면 스타트업. 그 기업에서는 네. 굉장한 프로젝트 아닌가요? 스타트업은 아니니까요. 13년이면 스타트업은 아니죠. 작은 회사기는 저희를 벤처라고 선택한, 저희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회사가 월드와이드한 회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관계자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국내에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들어올 건데 뭐 근데 국내에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운동이 뭐지? 한국 사람들 뭐 좋아해? 등산이잖아요. 등산을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야 그럼 등산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등산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걷는 거는 알 수 있죠. 뛰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근데 등산하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다가 트랭글이 등산 봉우리 4,550개 등산 봉우리에 배지를 줘. 거기 올라가야만 받을 수 있어. 그게 바로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배지를 받는 사람한테는 포인트를 무조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동네 뒷산을 가더라도 트랭글 배지를 받으면 리워드가 쌓이는 이런 형태의 내비게이션이 산으로 갔더니 돈별이 떨어지는구나. 뭐가 떨어질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기 그렇죠.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 그 온라인몰에 있는 상품을 주 대상으로 현재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상품이 좀 그 다양하게 좀 구색을 맞춰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찾고 있는 파트너가 우리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랫폼. 파트너가 이제 제조사하고 직접 결합된 그 리워드샵을 새롭게 좀 구성을 해서 그 좀 더 경쟁력 있는 조건에서 리워드를 좀 제공을 해주고 네, 사용자들도 지금 저희가 뭐 샵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품 위에 좀 더 좀 전문화된 브랜드를 대상으로 좀 선물을 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려고 파트너를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했던 폐쇄몰. 그렇죠. 폐쇄몰을 운영을 효율적으로 좀 네. 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100만 명 폐쇄몰. 돈도 별로 없고요. 네. 돈도 좀 대주시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저보고 모델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영원이랑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앵벌이를 하러 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같이 동참을 하고 야. 그리고 저희가 그것으로 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다시 인프라를 그러니까 아웃도어와 관련된 인프라를 좀 만드는데 지금 재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약권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 그 오픈된 상황은 아닌가 봐요. 아까 기업명을 얘기를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했는데 그 아직 서비스가 런칭이 안 됐기 때문에 아.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이제 얘기를 안 하려다가 네. 팟빵 우리 저기 이 우리 짝퉁 패션 네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아직 안 듣고 계시다고. 아니, 굉장히 아까 실투를 하시길래 제가 야. 안심하고 네 명 정도 듣나? 더 크게 얘기해 버릴까 그냥? 아, 네. 아니 그러면 아까 그 서비스 시점을 네. 뭐 조만간이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뭐 자꾸 그 엿가락 늘어지듯이 자꾸 늘어져서 저희는 지금 그 원래 계획 자체가 이제 6월 달이었어요. 근데 아직 저희가 좀 준비를 다 마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8월 달로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정도는. 네네. 그래서 준비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래서 빨리 저희가 파트너를 찾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짝퉁 패션 또 나와 주셨으니까요. 네. 조만간 파트너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영원도 굉장히 관심 많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요. 아, 네. 아까 저희가 뭐 한줄 패션 브리핑에서 소개했던 블랙야크 뭐 이런 브랜드도 있으니까. 네. 충분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억이 뭐 작진 않죠. 목표는 저희가 야, 여기서 미끼를 확 던지네. 목표는 저희가 뭐 한 100억 정도만이라도 네, 갖고 오는 게 일단 목표인데. 연간인가요? 아니면 5년? 연간이죠. 연간. 네, 연간 100억. 네. 깔끔하네요. 네, 5년 했으면 700억 갖고 와야죠. 네. 목표가 크십니다. 아, 멋있다. 간이 큰 거죠. 네. 저희 그 장치국 대표님 네. 짝퉁 인터뷰 나와주셨는데 네. 저희가 시간이 네. 어느샌가 이게 끝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간 정말 오늘 나와주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약간 좀 배신당한 느낌이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그 여기 오기 전에 대본이 없느냐고 제가 타키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본이 없다며 대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을 보니까 여기 일부에 하시는 말씀들은 다 여기 글 써 있고 네. 저는 질문만 있고 답이 안 써져 있어서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뭐 한 30분 됐나요? 뭐 받은지 제가 사실 오기 30분 전에 이거 열어봤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휩싸인 채로 네. 여기 왔고요. 아예 못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 근데 와서 보니까 대본이 있어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오늘 좀 많이 버벅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 네. 일찍 오셨어. 네, 일찍 오셔가지고 저희 네. 방송하시는 걸 보셨는데 네. 빛나치. 농담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하지 마십시오. 네, 기분 나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 굉장히 생소한 앱이지만 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뭐 건강 또 되찾는 네. 이런 뭐 앱인 것 같고요. 건강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즐거운 것 같은데. 제 이름이 장치국이니까요. 나라를 다스리다는 이름이죠. 치국. 아, 네. 근데 그 대표님의 형제 이름들 되게 독특해요. 그것들 한번 듣고 갈까요? 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게 형제 이름입니다. 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하 외장가요? 네. 평천하가 그 한자 세대가 아니셔서 그런가? 다들 아니 이거 몇 그래요? 되신 네. 거예요? 아, 첫째 둘째 삼남매인데요. 네. 평천하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고요. 저희 삼남매 큰 누님이 수신, 둘째 누님이 제가 치국입니다. 대단한 집안이다. 아버님이 저희 삼남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을 져놓고 네 명을 낳으실 거라고. 저놓고 이름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뭐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둘째 누나는 이름이 제가입니다. 장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놀림 받았어요. 지금에서는 뭐 트렌디한데요. 그런가요? 네.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작은 누나가 남자들이랑도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많이 드세지셨습니다. 많이 싸워서. 네. 근데 지금은 좀 특이하죠. 네. 개성시대니까. 네. 네. 대한민국 만세랑 비슷하네요. 네. 네. 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짝퉁 인터뷰 이제 끝으로 저희 공식 질문이죠. 네. 장치국 대표에게 천황이랑 천황이요? 네. 아. 멀게 느껴졌는데 매우 가까이 있는 것? 아. 근데 너무 이런 거 돌발 질문이네. 아니, 대본 거 안 주시고 이런 거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계속 대본 안 줬다고 우는 소리 하시는데. 네. 마지막은 좀 네. 뜻깊게 이렇게 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근데 대본 안 보신 것 치고는 굉장히 네.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아, 근데 질문을 너무 저한테 쉬운 질문을 많이 주셔서 예,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번에 모실 때는요. 네. 미리 대본을 좀 드릴게요. 저 또 모실 거예요? 아, 그건 이제 인사니까. 그런가요? 다음번에 네. 저희가 그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 네. 오픈하고 나서 네. 짝퉁 패션에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때는 꼭 미리 네. 대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그 짝퉁 인터뷰에 나와주신 장치구 대표님께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짝퉁 패션이요. 아, 이번 주가 18회를 맞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20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로리님. 네. 우리 짝퉁 패션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폰 유저는 아이튠즈에서 짝퉁 패션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 앱을 다운받고 짝퉁 패션 구독하신 후에 개별 에피소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구독하기, 별점 주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후기에도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문이나 뭐 이거 알아요에서 달아줬으면 좋겠는 내용들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은 짝퉁 패션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또 저희 메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에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은 트랭글 앱을 받아서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괜찮은 주말을 보내는 네.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케님. 네. 대표로 네. 어떠셨어요 오늘? 아, 요즘에 들어서 게스트 초대석에 IT 회사에 그 관련된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감으로 봐서 패션과 IT는 앞으로 계속 가까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역시 굉장히 좋은 어떤 영감을 좀 받는 자리지 않았나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요. 투자 영감? 200억? 패션이랑 네. IT랑 친해지길 바라시면 네. 트랭글이랑 좀 한번 다시 한번 네. 친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짝퉁 패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 감사합니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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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